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더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르키우입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방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르키우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둘 다 확인된 진격이 없었습니다. 모두 재편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재편성 뒤 러시아 국경선으로 재배치된 모습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혹여나 러시아 영내로 진입하여 전쟁을 치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하르키우 전선에서는 포격전만 간간히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동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2일 이즈음에서 어떠한 진격도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 도로를 따라 이즈음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넓게 포위하려는 것을 포위하고 리만, 크레미나 및 세베르도네츠크에 있는 소규모 포위망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기 위해 이즈음 서쪽의 보급망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기 위해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반스크 사이에 170km나 되는 지점을 모두 요새화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루비진에를 함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베르도네츠크 교외 지역으로 진입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들을 저지시키기 위해 빌로오리브카에 있는 교량을 파괴하면서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도네츠크에 있는 보에보디브카를 함락시킨 뒤 세베르도네츠크에 대한 지상 공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세베르도네츠크 교외 지역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여차하면 세베르도네츠크로 후퇴하여 리시찬스크에서 새로운 방어선을 꾸려 방어를 이어나갈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러시아의 공세는 매번 실패했기 때문에 이쪽 전선에서도 실패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사기 저하와 전투 거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전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이 이즈음에서의 공세를 포기한 모습이어서 우크라이나군이 세베르도네츠크와 리시찬스크에 병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러시아 포위망을 무너뜨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시베르스키 도네츠강을 중심으로 격렬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계속해서 도하를 시도하려고 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군은 강을 끼고 방어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 아브디브카에 대한 공격을 진행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러시아군은 바흐무트를 거쳐 크로마토르스크와 슬로반스크로 진격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나갔지만 모두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격퇴되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포병대는 M777 곡사포를 활용하여 압도적인 사거리를 바탕으로 러시아군의 공격을 저지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5월 12일 아조스탈 철강 공장에 대한 공습 및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특히나 아조스탈 공장 내에는 외부로 이어져 있는 터널이 확인되었는데요. 러시아군은 이 터널을 차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리우폴 내에는 검문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시민들의 통제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5월 15일에 마리우폴이 러시아 합병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남부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남부전선을 따라 진지를 개선하는 모습입니다. 이곳에서도 확인된 진격은 없었습니다. 러시아군은 미콜라이우, 자포리자, 드니프로, 크리브리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현재 확인된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군은 지미니 섬에 대한 강화도 이어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미니 섬은 오데사 연안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을 강화하여 오데사에 대한 압박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에 부도와 방공 시스템을 설치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